벌써 6잔째예요. 한국어 많이 듣고 가. 교환학생 등록하는 거 맞으시죠? 한국어 하실 수 있으세요? 죽된. 네. 네, 그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설명서에 사인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타나요. 아, 그럼 타나 씨. 교환학생 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 여권 사본. 장고 증명서. 신원보증서. 유학생 보험증. 그리고 석현 씨. 커피 타는 김에 내 것도 같이. 그리고 유학생 보험은 가입하셨나요? 약하만 천천히. 아, 타나 씨한테 좀 어려운 말이었구나. 제가 영어로 말해드릴까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좀 오래 했어서 발음에 좀 품위가 있더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In your inscription case, you have to submit the paper like something like. 설마 제 거치군요. And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알아는 드는데 조금만 천천히요. 그리고 저 유학생 보험 들었거든요? 벌써 6잔째예요. 6잔? 생각보다 얼마 안 마셨는데요? 하나 씨 혹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 아니요. 아, 그러세요? 야, 근데 이거 뭐냐? 왜 그러세요? 어, 이거 설마 이뇨 작용? 네? 저 아저씨 말이 좀 빠르죠? 에휴, 싸가지도 좀 없고. 한국 사람들이 다 저런 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과자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재밌어요. 타나 씨, 가지고 오신 서류 저한테 주세요. 제가 정리해가지고 저 아저씨한테 줄게요. 저랑 같은 건물 사시네요? 내 메이크업? 좋은 것 같아? 랩트랩트는 뭐 라이트? 일란데 가문예와 석현 씨, 아까 저분 증명 사진을 5장이나 제출하셨네. 2장만 있으면 되는데. 아, 그래요? 제가 갖다 줄게요. 그래.